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75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좀 많죠. 이유는 이 법의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 거고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4번이 답인데, 일단 집합건물에 대해서 공용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지서는 최근에 개정됐죠. 3분의 1입니다. 다만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 X죠. 1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한 일체성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고요. 또 규약으로 달리 정한다고 해서 분리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연체 관리비를 말하고, 연체 관리비는 공용부의 연체 관리비는 매수인의 경락인과 같은 특별 승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 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자 중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됩니다. 근데 이 민법의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이 규정이 집합건물의 대지 권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대지 사용권의 공유자인 1인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유가 되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결사항 중 구분 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죠. 일단 1번이 답이죠. 공동의 이익에 반해 행위의 정지 청구죠. 2번처럼 사용금지를 청구하거나 4번처럼 경비행위 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상 집합건물에 관하여 틀린 것을 찾아라 하네요. 2번인데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더라고요. 2번 보시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받으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또 일체성이 있는 게 뭐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일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에 대한 권리도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질문이죠.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분할할 수가 없고요. 2번도 X죠. 전유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증축, 개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전유 부분과 공용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관에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한번더 X가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좀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성이 있으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규약으로 달리,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규약에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약간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 저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곳,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2번, 정기 관리단 집회는 매년 2회가 아니라 한번 하게 되고요. 3번이 맞죠?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거 가능하게 되고요. 4번 X입니다. 왜냐하면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소집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5번 관리단 집회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우리가 공용 부분 중에서 법정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처럼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 시, 소방 성비 등의 법률상 당연히 공용 부분. 이게 뭐죠? 법정 공용 부분이고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용부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도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당연히 쫓아오게 되므로 5번이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로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단을 창고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2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죠. 1번 X.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전유 부분을 임대하려면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지 관리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그것이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대지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집합 건물에서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지만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부여되므로 4번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 보시면, 자, 일단,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원금만 승계될 뿐이지 연체로 지연배상금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는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례도 승계된다. X가 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의결을 하였다. 이때 재건축의 소유자에 대한 법률 관계로 적합한 것은? 물론 1번, 2번, 3번은 X죠. 특히 2번 같은 경우 5분의 4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을 할수 있는데 그 반대자는 어떻게 하느냐? 4번. 시가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도할 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이 답이죠. 시까지 공시지가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결의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재건축 내용을 변경하는 거리도 서면으로 가능하겠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덕중 심한 문제입니다. 1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 틀린 거죠. 자, 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5번.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 건물의 수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다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의결 정족 순위 2번, 5분의 4죠. 근데, 여러 동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경우에, 이 5분의 4 임의에 대해서,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로, 각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개개 각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하거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 수준에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2번이 답이죠.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넘어오는데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죠. 따라서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공용 부분도 분할할 수 없고, 대지 사용권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겠죠. 5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한 규약 및 집회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뭐죠? 3번이 답이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됩니다. 1번 X입니다. 임시 관리단 소집을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2번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4분의 3이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 보시면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특별 승계인. 이 사람은 전유물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우리 법의 태도이므로 자신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관리 규약이 아무리 공용 전유분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이 X고 4번이 답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3번 보시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조심할 거에서 원래 관리인의 해임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면 관리인 집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 하죠. 그죠? 자, 일단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의 정지는 누가 청구하냐면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각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 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규율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청구합니다. 9번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이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죠. 4번 보시면 1번 볼게요.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 맞습니다. 필수 기관이 아니라 임의 기관입니다. 두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가 있는 거죠. 2번. 답은 뭐죠? 3번이네. 3번. 그죠? 정답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답이 잘못된 게 있네요. 3번 보시면 3번은 맞네. 구분 소유자 할 필요가 없으나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에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X입니다. 5번이 답이네. 그죠? 그러니까 3번처럼 관리위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점유하는 주 중에서 선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X, 5번이 답이고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집합건물법상 담보 책임에 대하여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일단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1차적으로 부담합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자가 망하게 되면 2차적으로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1번.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만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X가 되네요.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이 답이죠. 재건축 결의, 처음에 결의할 때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고요. 변경할 때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앞에서 봤던 질문과 유사하죠. 전유부분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의무에 의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금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5번이 보시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에 의하는 거죠. 따라서 5번. 구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중에서 관리한 집회에 결의하여 선출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세입자도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겠죠. 1번.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수 없다. X가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2번 보시면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상하여옵니다. 지분과 상관없이.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르지만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니까 2번이 X고 2번이 답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공용 부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반하니까 2번은 답은 뭐죠? 2번이네요. 자, 6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일단 집합 건물에 관한 담보 책임은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부터 그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그 기산일이 인도 받은 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어디요?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인도한 날, 인도 받은 날부터니까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고요.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기산일입니다. 7번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하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뭐죠? 재건축결이죠.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5번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재건축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대자는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요.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두달 동안 회답이 없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므로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 9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억,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맞네요.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한의 기산일은 인도 받은 날부터 하니까 니은번은 X가 되고요. 디귿번,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쫓아오게 되고요. 리을번,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1번도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는 거고 1번이 다르죠.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10번입니다. 상류도 문제네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언제 집합건물이 성립이 되느냐에 대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 구분소유 행위가 있으면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에 객체되지 못한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특별승인이 그 부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 공용불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맞죠? 공용불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디귿번,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개념이죠. 맞는지에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하는 거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건물법에 관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등기 담보대행 하나 법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